3부가 굉장히 길었네. 잠깐만요. 내가 아마 좀 굉장히 길게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3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길이 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 다행이다. 걔도. 1시간은 안 넘겼다. 왜냐면, 1시간이 넘어가면요. 다시 보기가 두 개로 나뉘어요, 파일이. 파일이 두 개로 나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1시간 안으로 좀 끊고 싶었거든요. 자, 그러면요. 잠깐만요. 잠깐만. 어우. 근데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얘기를 해가지고요. 네, 얘기가 좀 너무 길어져서, 좀, 4부로 좀, 원래 3부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4부로 좀, 분리를 하게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위안부의 피해를 입었던 분들, 는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가? 자, 일단은 나눔의 집이라고 있어요. 하도 일본의 그 더러운 짓을 하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정신대 위안부 이야기는 지금 너무 길어져서 분리를 한 거예요. 자, 나눔의 집 경기 광주에 있고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찍었던 카메라가 디지털이 아니어가지고 지금 사진 파일이 안 남아있네. 사진 파일이 안 남아있고, 그리고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 중에서 일부 분들이 이곳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1992년에 개관을 했고요. 자, 1992년 일본의 총리였던 미야자와 기이치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리고 이때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증언을 했죠. 그러니까 1991년 8월 14일에 처음 증언을 했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1992년에 일본 총리가 왔었고, 그때 할머니들이 모여서 그 증언을 알린 거야. 그 이후 이제 부양할 가족이 없던 분들이 이제 생활과 보호를 목적으로 이제 만든 게 나눔의 집인데요. 원래 이제 마포구에 있었어요. 마포구에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학로로 갔다가 1995년에 현재 이 경기 광주에 있는 자리로 갔어요. 자, 그런데 글쎄요, 사람이 원래 성격이 다 그렇지. 그리고요, 지금 현재 마포구에 있는 그 자리에는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새롭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소녀상이 있어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그 자리에 소녀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요, 1998년에는 이 나눔의 집에다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개관해서 전시시설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곳은 서로 간의 친목과 위로를 하고 불교계 등의 민간단체의 모금으로 설립된 집이에요. 그래서 피해 할머니분들 중에서 여기 일부분들이 여기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지금 위안부 할머니가 정확히 20분이 남아 계시거든요. 지금 정확히 20분 남아 계시는데, 물론 정식으로 등록 안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등록된 분들 중에서는 20분이 남아 계세요. 근데 지금 이분들 대부분이 이제 80대 이상이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제 대외 활동을 거의 하기 힘드신 상황이에요. 그렇고요. 그리고 일부 극우 성향의 단체들이 나눔의 집 앞으로
위안부를 부정하고 할머니들을 비하하는 우편물을 보내기도 해요. 그리고 스즈키 노부유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위안부 소녀상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논란이 됐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자식도 나눔의 집 앞으로 소포물을 보낸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처음 그 나눔의 집이 있었던 그 자리에요. 처음 나눔의 집이 있었던 그 자리였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거기 성미상 근처에 있어요. 그 마포구의 성미상 근처. 성미상 근처에 있고, 근데 성미상 쪽이 가기가 되게 애매한 게요. 그 망원역에서도 걸어서 한 17분 정도가 걸리고, 홍대 입구역 쪽에서도 걸어서 한 17분이 걸려요. 그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젊은 애들이 그런 모욕적인 행위를 했다가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고 나눔의 집에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사과한 적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 행사들 중에 수요 집회가 있어요. 그 수요 집회는 199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를 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동일 주제로 열리는 역대 최장기간의 시위로 이거는 세계의 기록을 계속 경신을 해가고 있어요. 그 원래는 기네스북에 등재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 그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에서 등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등록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정대협에서 등록 신청을 안 했어요. 그리고 2019년 8월 14일 이 딱 그 기림의 날 때 1400회를 넘겼고요. 당연히 8월 21일에 1401회를 했겠죠. 그리고 오늘 1402회가 예정돼 있어요. 자, 그리고 올 여름에는 때마침 그 일본의 경제보복 행위에 대한 그 무역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거기 딱 광복절 전날이다 보니까 그 옛 일본 대사관 앞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요. 자, 1992년 1월에 그 일본 총리였던 미야자와 기이체가 한국에 왔을 때, 그때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 이 위안부 및 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때부터 시위를 시작한 거야. 처음에는 이분들이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이 뜻을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까지 무려 18년째 시위가 이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매주 수요일마다 할머니들이 시위하고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초창기부터 참가했던 분들은 이제 워낙에 이제 고령인 분들이에요. 그래서 건강이 이제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건강 문제 등으로 이제 하차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면서 할머니들이 더 이제 격하게 시위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28년째구나. 28년째네요. 28년째 명맥을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집회가 열렸을 때는요, 234명이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분들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몇몇 분들은 이제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234명 중에서, 2013년까지만 해도, 그때까지 꾸준히 참석했었던 분이 두 분밖에 안 남으셨어요. 나머지 분들 중에서는 살아는 계시는데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신에 그 이후로 수요 집회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세대 교체가 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 세대 분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학생 단체들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1990년대 초반에는 이때 집회에 참여했던 할머니들의 연세가 50대 내지 60대였어요. 그래서 이때 정도면 그래도 왕성하게 움직이셨던 분들인데, 지금 이분들이 다 80대예요. 지금 30년에 다 돼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먼 지역으로 거동하기가 힘드신 거지. 그리고 이 초창기에 있었던 분들 중에 일부는요, 좀 일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04년에 무궁화 할머니회로 쪼개져 나갔어요. 수요 집회가 진보 세력의 운동이냐고 이러면서 자기들을 팔아먹으면서 정치 활동한다고 비판하면서 나갔어. 이분들은. 그렇고요. 그래서 수요 집회 때마다 항상 바라는 요구사항. 하나,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일본의 범죄를 인정하고 사과할 것. 둘, 하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즉시 규명할 것. 하나, 일본 정부와 일본 국회에서 할머니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 하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공식으로 보상할 것. 하나, 일본 역사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식으로 기재하고 철저히 교육할 것. 하나, 위령탄 및 사령관도 일본에도 건립할 것. 하나, 전범자하고 책임자들 반드시 처벌하고 징계할 것. 일본 정부는 여전히 뻔뻔해요. 우리는 사죄와 배상을 다했다. 이제 와서 무슨 사죄를 더 하라는 것이냐.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요, 과거에 뭐 민주당이라든지 사회민주당이라든지 다른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항상 그때 총리들은 항상 사과를 했었어요. 문제는 지금의 자민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는 이 사죄가 계승이 안 되고 있어요. 자민당이 문제야, 지금의 자민당이.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요, 그동안 사과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요, 일본 천황의 책임을 인정한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자, 태평양, 중일전쟁하고 태평양전쟁이 있었던 시기예요. 당시 통치 최종 책임권 갖고 있는 사람은 천황이었어요. 근데 일본 천황의 책임을 인정한 사람이 없어요. 무라야마 도이미치의 경우도 첫 사과를 했을 때도 담화 발표 직후에 기자가 천황의 책임을 인정하는 겁니까? 했더니 그냥 미리 준비한 쪽지를 그냥 바로 읽어내리면서 그 지문을 씹어버렸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러이러했던 점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한 것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베 이 양반이 한 말은 아예 이 무라야마의 그 담화조차도 재평가를 해야 된다 해서 그 전에 사과들 자체도 부정한 적이 있어요. 자, 일본은요, 일본의 정치인들뿐만이 아니고 이 사과했던 발언들을 계승하고 꾸준히 노력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내각의 수장인 총리 이하의 장 차관급 고위 인사들도 다 포함이 돼 있어. 근데 얘네들도 다 망언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역사 반성을 위한 정책을 전혀 실천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총리들은 매해 전범들을 기리는 이 야스쿠니에 가고 있고요. 그리고 1994년 때 위안부 서술을 하고 있었는데 아베 정권이 자학사관을 언급하면서 역시 위안부와 관련된 서술을 삭제해버렸어요.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대놓고 왜곡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는 1994년부터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이 실려있는 교과서는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일본 사회가 점점 우경화되고 있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위안부와 관련된 기술을 점점 축소하고 있어요. 점점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해가고 있어요. 특히 우익 쪽 기업들이 만든 역사 교과서에는요. 위안부 관련 서술이 아예 없어요. 자, 2011년 12월에 제1000회 수요집회 때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특별시청하고 종로구청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다가 위안부 평화비 소녀상을 건립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요, 1961년에 체결된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를 내세워가지고 평화비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외국 공관은 협약에 따라 불가침을 보장받는 외교 특권이 있지만요. 일본은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강간하고 성적 놀이개로 강간했던 과거의 만행이 있잖아요. 그리고 피해자 할머니들이 반드시 주한 일본 대사관에 있는 소녀상은 반드시 세워야 한다. 이거는 남산에 있는 사진이에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거. 이거를 건립해야 된다는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를 해요. 그래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제일 먼저 세워지게 돼요. 이번 주에 내가 이거 100주년 서포터즈 우리 팀 멤버들하고 팀 컨텐츠로 할게. 소녀상 투어 컨텐츠 때 내가 반드시 얘기할 거예요. 주한 일본 대사관 여기는 무조건 갈 거다. 여기는 절대 빼면 안 된다. 동선 문제가 있다고 해도 여기는 절대 뺄수 없다고 할 거예요. 여기가 제일 중요하거든. 주한 일본 대사관이 제일 중요한 장소예요. 그리고 근데 일본 정부가 자국 대사관에 인접한 평화비 건립을 반대했었고,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공관 지역을 보호하고, 계속 공관의 안녕을 교란을 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일본이 과거사의 만행을 현재까지 부정을 하고 있고요. 타국의 기본권에 대한 내정 간섭까지 하면서 반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악의 과거를 숨기라는 거지. 그리고 대사관에다 설치한 게 아니고요. 대사관에 길 건너편에다 지금 깔아놨잖아요. 공관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수요집회도요, 소녀상이 있는 길 건너편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대사관 내부로 진입 안 해요. 폭력적인 시위는 안 하고 있어요. 비엔나 협약에 위반되는 사항 1도 없어요. 대사관 경비를 위해서 경찰 인력은 항상 있고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는 종로경찰서에서 경찰 인력도 맞춰서 보강을 해줘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2011년 12월 14일, 제1000회 수요집회 때 일본 대사관 앞에다가 이제 소녀상 동상을 만들어 놨어요. 저는 여기를 지나가면서 본 적은 있는데 그 당시 새벽에 봐가지고 그 새벽에 봤기 때문에 사실 좀 낮에 나중에 사진 좀 다시 찍어야 될것 같아요.
일본은 정부 명의로 자국 대사관 앞에다 평화벽을 세운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고 철거 요청을 했지만 외교통상부하고 종로구청은 국민의 감정의 이유로 이 철거 요청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우익들이 주일 한국 공관 입구에다가 다케시마비를 세우겠다고 우긴 적이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을 해도 문제예요. 주한 일본 대사관은요, 대사관 앞이 길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공간이 있어가지고 대사관 부지를 1도 안 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집회도 할수 있고 동상도 세울 수 있는 거야. 근데 주일 한국 대사관 앞은 공간이 없어요. 그 대사관 부지를 안 건드리고 만들 수가 없어요. 보행자 도로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통행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와요. 그렇고. 그리고 일부 단체들은요, 위안부 할머니들 상대로 반대 시위를 하기도 했어요. 그들이 했던 말은, 매춘부들은 거짓말을 하지 마라. 돈에 미쳐서 환장하고 망령난 한국의 창녀 늙은이들을 일본 대사관에서 물러나라. 일본한테 돈 받아서 뭐라 할 거냐? 라고 비난을 했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러한 형태의 소녀상이에요. 뭐냐. 여기 이제 소녀상은요, 지금 이 사진의 소녀상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소녀상이에요. 2019년 8월에 남산에 세워졌어요. 남산에 있는 소녀상이고요. 이 소녀상 내가 그 남산에 그날 갔을 때, 새롭게 봤었어요. 그리고 여기 소녀상에는 김학순 할머니의 상이 같이 세워져 있어요. 그 컨셉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김학순 할머니가 소녀들을, 이제 과거의 소녀들을 보면서 꽃을 주고 있는 장면이고, 그리고 소녀들이 손을 잡고 있죠. 그래서 남산에 올라가면 이 소녀상이 있고요. 참고로 이 남산에 있는 소녀상은요, 아직 포털 지도에 등록이 안 됐어요. 왜냐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쯤인가 만들어져가지고 아직 여기가 포털에 등록이 안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자, 일단은 서울 중부 지역에 있는 소녀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서울 중부 지역에 있는 소녀상들인데, 일단은 이거와 관련돼서 좀그 위치를 설명을 하자면요, 일단 제가 빨간 지점, 빨간 글씨로 써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자리예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립한 자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동의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안에 하나가 있고요. 여기는 가톨릭 시설이에요.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수도의 시설이에요. 그리고 대현문화공원, 이대역 앞에 있어요. 이대역에서 이대의 정문으로 가는 이화여대 길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나눔의 집이 처음 시작했던 모태가 됐던 지역 근처에 세워진 거예요. 그쪽에 세워진 거고, 그 다음에 녹사평역 광장이 하나가 있고, 왕십리역 광장이 하나 있고, 삼성교 사거리 한성대 있고요. 그쪽 근처에 하나가 있고, 흑성역 앞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게 이제 남산에 올라가면 서울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건물이 있어요. 거기 앞에 남산 매점이 있거든요. 그 앞에 소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초고등학교에 하나가 있는데, 이 서초고등학교에 있는 소녀상은요, 안타깝게도요, 이 시설이
학교 안에 있어요. 학교 안에 있어서 외부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시죠? 그 뭐냐,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외부인들 학교 출입 거의 통제되고 있는 거. 근데 제가 얼마 전에요, 그 이화여고에 그 이화학당 그 박물관, 이화학당 그 전시관 있는 거 알죠? 이화여고 안에. 거기가 원래 교내 시설이어가지고, 근데 그 뭐냐, 그 전시관 들어가는 것도 막 뭐라고 하더라. 결국 들어갔다 나오긴 했는데, 뭐 그랬다고 해요. 자, 여기가 중부 지역에 있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서남쪽 지역들. 서남쪽 지역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서남쪽 지역은 구로역 북부광장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금천구청 앞에 있어요. 이거 구청에 따 만든 거예요. 구청에 따 만든 거고, 그 다음에 강북 지역에 있어요. 강북 지역 되게 멀리 있는 데 있어요. 강북구청 앞에 하나가 있고요. 강북구청은 수유역에 있죠. 그리고 도봉구민회관은 사실 쌍문역에서요, 버스 타고 한 정류소 더 가야 돼요. 그 참고로 그 우리 동네에서는요, 나중 그 창동역 이런 데 갈 때 있을 때요, 160번 버스 타고 도봉구민회관까지 가서 창동역까지 걸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중계역 쪽에 마들체육공원에 공원 안에 하나가 있어요. 여기 상계동 지역에. 이렇게 서울에만도 소녀상이 거의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서울에만 등록된 소녀상 위치가 15개예요. 물론 우리가 이번 주에 이 소녀상 투어를 전부 다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생각해봐요. 금천구청에서 저기 도봉구민회관까지 너무 멀잖아요. 아, 물론 한 번에 가는 버스 있어요. 금천구청에서 도봉구민회관까지 150번 버스 타면 한 번에 가요. 노선이 겁나게 길어서 그렇지. 구로역에서는 160번 타면 한 번에 가고, 금천구청에서는 150번 타면 한 번에 가요. 근데 노선이 워낙에 장거리 노선이라서 거의 종점 근처까지 가죠, 도봉구민회관이면. 그리고 사실 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그 이 소녀상에, 이 소녀상 투어를 그 같이 갈 예정인데, 그 언제 갈 거냐면요, 그 잠깐만 채팅방 위로 좀 올려서 그 그 그 9월 29일 9월 29일만 9월 29일? 9월 29일이면 아직 시간 많이 남았네. 나 순간 쫄았어. 9월 29일에 가는 줄 알고. 어쨌든 네, 이번 주에 가는 게 아니었네요. 나 왜 8월로 생각하고 있었지? 8월 29일?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소녀상 컨텐츠를 하기로 한 이유가요, 원래 그 이거 100주년 서포터즈가 팀별 미션이 있었는데, 이 팀별 미션으로 다른 팀들이 독립선언서 릴레이 낭독을 이미 한 두 팀인가 세 팀인가가 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팀이 안 한 거를 찾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녀상 한번 이 소녀상 투어를 한번,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소녀상들을 찾아보자, 이런 투어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좀 풀리고 9월 29일에 9월 29일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중학생들도 이 활동에 참가를 해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60대까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는 이게 이 활동으로 봉사활동 시간을 뭐 받을 수도 있는데 나는 상관없고요. 나는 봉사활동 시간이 필요가 없는데 사실 그 학생들보다 더 많은 양의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원래 내가 하던 활동이니까. 하여간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 소녀상 투어는 그래서 9월에 할 거고요. 그 9월 29일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중고등학교가 중간고사가 끝나야 돼. 왜냐면 원래 방학 때 있었으면 좋았는데요. 중고등학교가 요즘 여름방학이 짧아져가지고 광복절이 지나면 방학이 끝나버리더라고요. 우리 때는 그래도 광복절 지나고 한 1, 2주 정도는 방학 더 했는데 그래서 광복절 끝나면 거의 방학이 끝나버려서 이제 그 9월 29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네 생각보다 뭐냐 갑자기 일 하나가 취소돼서 널널해지는데 그러면 아니요 여름방학이 짧아지고 겨울방학은 조금 길어요. 겨울방학이 조금 긴 이유는 학년이 끝나거든. 겨울에 방학이 길어진 이유는 학년이 끝나서 그래요. 그리고 사실 방학 일수가 짧아지는 이유가 있어요. 2005년부터 주 5일제 수업이 부분적으로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에 이제 수업을 안 하잖아요. 토요일에 수업을 안 하고 뭐 명절이나 국경일 사이에 뭐 주말 사이에 뭐 공휴 휴일하고 주말 사이에 하루가 껴 있으면 그 하루를 교장 재량에 따라서 쉴 수도 있고 안쉴 수도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학기 중에 휴일이 늘어나죠? 그러면 방학이 짧아져요. 학교는요, 수업 일수를 맞춰야 돼요. 수업 일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업 일수가 조정된 건 아니에요. 아, 물론 수업 일수가 좀 짧아졌을 수도 있고 길어졌을 수도 있는데, 수업 일수는 학제가 개정되면 아마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휴일이 많아지면 방학이 줄어든다. 우리 대학도 그러잖아요. 대학도 공휴일 때 휴강하죠? 요즘은 대학 교육 과정이 16주일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15주가 되고 나서는요. 15주 때는 공휴일에 휴강하죠? 그러면 학기 중에 공휴일이 있었던 순서대로 보강을 해요. 15주가 끝나면. 15주차 끝나고 보강해요. 센스 있는 선생님들은 출석을 안 부르지만 대부분 선생님들은 그 보강하는 날에 기말고사를 봐버리죠. 어금니 꽉 깨물고 기말고사를 본적 있어요. 자, 그러면요. 자, 오늘 준비했던 일본의 전범행위 개괄적인 개요편하고 일본의 그런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하고 그다음에 정신대학 위안부 그리고 이제 손예상 이야기까지 오늘 이 4부작을 끝냈어요. 예정보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네. 예정보다 이해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겁나게 덥네요.